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오늘 먹어볼 음식들입니다. 요즘에 거의 장안의 화제를 낳고 있는 그 매운 녀석 불마왕 라면, 그리고 예전에 장안의 화제를 만들었던 라면 고스트페퍼 대박 라면,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렛츠 JJTV 구독 레이즈. 제이제이요, 불마왕 라면 좀 먹어줘. 불마왕 라면이 그렇게 맵다는데 형이 한번 먹어봐야지. 먹방 유튜버로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매운 라면이라는데 그래도 안 먹을 거야. 불마왕 라면 먹어줘. 불마왕 라면 좀 먹어줘라 막 이러면서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서 제가 그냥 바로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포장지부터 섬뜩하게 생긴, 이게 뭐야 이거,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 아니에요? 요렇게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단지? 카탈로그라 그래야 되나? 앵간히 맵지 않으면은 요 포천 막걸리채로 글씨를 쓰지 않았을 거거든요? 진지할 때는 궁서채, 매울 때는 포천 막걸리채잖아. 오늘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00만 스코빌이 순수 캡사이신, 그리고 14000... 잠깐만, 갑자기 1500만 밑에 14000이라고? 자기들이 캡사이신 바로 밑으로 매운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네? 우리가 맵다 싶은 그런 라면들이 다 밑에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아이고, 얼마나 맵길래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자, 그리고 요 녀석이 이제 고스트페퍼 대박라면인데, 제가 예전에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원래 국물 없이 비벼 먹는 라면인데, 아 내가 이게 영문으로 써있어가지고 국물라면처럼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질타를 오질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JJ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박 라면을 한 번에 뜯기가 굉장히, 안쪽에 에너지레용 포크가 그리고 대박 이렇게 해서, 아 이건 내가 어떻게 리뷰했는지 궁금하다면 도에머 그 위장약 특집 3편 4분 두면 된대요. 자, 익혀봅시다. 자, 지금부터 4분 시작! 2 minutes later. 됐다, 이제 바로 익었을 것 같다. 자, 면만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까만 소스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와, 씨. 아, 이거 춘장이야, 거의 색깔이. 근데 뭐, JJ한테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매운 거를 뭐,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비벼. 비벼도 색깔이 그닥 막 바뀌질 않는 느낌이에요. 어우씨. 매운 향이 아니에요. 칼칼한 향도 아니야. 쎄한 향이 들어와. 쎄한 향. 와, 이건 뒤 한 젓가락 하겠습니다. 이거 비벼 먹으니까, 이야, 조금 짭짤한 맛에 감칠맛이 감돌면서 불닭볶음면 이상으로 훅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침이 많이 나와서, 와, 고여갖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든 정도로 만들어주는데, 일단 훅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먹고 나서 얘기를 할 때 더 매워지는 느낌. 땀이 원래 나긴 했었지만 지금 오질나게 났습니다. 네. 근데 비벼 먹으니까 소스가 굉장히 짜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고추장을 비벼 먹는 듯한 향도 나고, 고추가 미친 게 들어가 있는 거지. 100만 스코빌짜리. 아씨. 근데 비벼 먹었을 때랑 지난번에 국물로 먹었을 때를 비교하자면은 그닥 큰 차이는 없어요. 국물로 먹었을 때가 더 뜨거워서 매웠던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짭조름한 그 고추장스러운 감칠맛이 돌아가지고 매운 거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 막 불닭볶음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분들은 이거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 미니 불닭볶음면 먹으면은 매운맛이 너무 세가지고 그 짭조름한 맛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갑자기 막 혼미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매운 와중에도 짭조름함이 남아있어서 좀 더 중독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뜨거운 비빔면, 비빔면의 느낌이에요. 달콤한 맛도 들어있고. 해골당 미니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좀 덜 매운 정도입니다. 근데 먹고 땀 흘릴 정도는 충분히 된다. 근데 소스가 되게 짜다 이거. 잘 먹었습니다. 매워! 매운 걸 딱 가져놔야 돼. 하나도 안 매운 상태에서 다음 라면을 먹어야지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쵸? 이게 왜냐면은 입안에서 매운 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거를 바로 또 먹으면은, 그게 무슨 리뷰어냐! 매운 걸 다 없애고 먹어야지 인마! 어떻게 비교하려고 인마! 매운 거 싹 가지고 할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증인.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라면! 아주 그냥 불바다를 만들고 있는 그 녀석! 불마왕 라면 지금부터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벼 먹는 건가?
국물 버리라는 소리 없으면 국물라면 맞죠 이거는? 자 지금부터 끓여보도록 합시다. 지금 일단 400ml부터 넣고요 150ml 더 넣습니다. 물이 끓을 동안 뭐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매운 건지 스프를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재밌게 잘 해놨다. The spiciest ramen in the world. 지구상에서 제일 매운 라면이다 라고 써있는데 매운 라면들은 많아요. 국물 라면 중에는 뭐 제일 맵다. 국물 라면 중에 제일 매운 게 틈새라면이잖아. 그거보다 매우니까 뭐 그 정도로만. 좀만 바꾸자. The spiciest 국물 라면 in the world.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보글보글보글 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 새 걸로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깝치지 않겠습니다. 다 넣을게요. 새 걸로. 죄송합니다. 바로 때려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마왕 라면 완성! The spiciest 국물 라면 in the world! 일단 겉에 보기에는 일반적인 라면은 좀 주황색의 느낌이 강한데 얘는 주황색보다 살짝 빨간색으로 치우친 듯한 빛깔이에요. 실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일단 국물부터 한번 칼칼하다. 와 씨. 근데 매운 게 오래 가진 않아요. 국물 이렇게 두 번 먹으면 딱 나오거든요. 대박 라면이 더 맵다. 얘는 이제 응축을 시켜 놓은 느낌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루로 풀어 놓은 느낌. 와 김치 없나 사무실에? 아씨. 이렇게 면 먹었을 때는 나중에 오지도 않아. 평온해. 다시 먹어볼게요. 야 이거 틈새라면이랑 비슷해. 그냥 그렇게 많이 안 매워요. 아 내가 그래도 도해먹 하면서 하루에 매운 음식 4가지 놓고 비교해가면서 먹고 이런 걸 몇 번을 했는데 내 이게 틀리겠어요 그거? 막 엄청나게 맵다 그렇게는 안 느껴지고 그 앵그리 너구리랑 비교했을 때도 그게 막 큰 차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 정도? 그냥 라면. 난 모르겠어. 삼양라면이랑 진라면이랑 반반 섞어놓은 그런 느낌의 국물 맛인 것 같아. 확실히 된장 쪽은 아니에요. 삼양라면을 먹었을 때 그 느껴지는 그런 그 감칠맛이랄까 그 육수 맛이랄까 뭐 그런 게 살짝 요만큼 느껴지고 깔끔해요 그냥 국물이. 아 이거 너무 안 매워. 유튜브가 가자. 자 불마왕 수프 두 개 넣고 먹었습니다로 가자 얘들아. 어 오케이 두 개 넣어서 먹어볼게요. 번호도 안 매울 것 같아 그렇게. 이건 맵겠는데 진짜? 이러니까 칼칼하네. 여러분 수프 두 개 넣어서 드세요. 그래야지 좀 칼칼해져. 와 이제 좀 쎄한 맛이 나네. 약간 그 캡사이신스러운 느낌이 이제 나네. 안 짜냐고요? 짜짜짜. 보통 이 불마왕 라면을 사서 드시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고 싶거나 틈새라면보다 훨씬 맵겠지 나 매운 거 좋아해 이러고서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건 수프를 두 개씩 넣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한 개 반? 왜냐면은 매운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먹는 분들한테는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만큼 먹고 우유 한 모금도 생각 안 나면은 뭐 말 다 했지 뭐. 아니면 앞에서 너무 매운 걸 먹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20분이 지나고 먹을 때 20분이 매운 거 싹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잖아. 그래서 6까지 먹을 때 두 달 먹을 두 달을 해야지. 하나도 안 맵고 매운 거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러다 기다려서 먹었어. 밥 말까? 국물 넣고 밥을 딱 넣고 그 다음에 계란. 아 뜨거. 아 이거 딱 봐도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아 요대로 끓여 먹는 거예요. 계란을 너무 다 익히면은 이 부드러운 맛이 떨어져.
이야, 개밥이다. 어? 자, 불마왕 수프를 두 개를 놓고 비볐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겁나 매우면서 쎄한 느낌의 냄새가 있어요. 그 캡사이신 느낌. 그 느낌을 갖고는 있는데 막상 입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매워.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너무 뜨거워 근데. 아, 뜨거워. 근데 확실히 얼큰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막 너네 이거 먹고 죽어봐라 하고 작정하고 만든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칼칼하고 얼큰하게 드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얼큰함? 막 매워서 기분이 나쁠 정도는 아닌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매워서 이렇게 천천히 먹는 게 아니고 뜨거워서 천천히 먹는 겁니다, 여러분. A few minutes later. 식으면 맛 먹을 수 있어, 이거. 잘 먹었습니다. 불마왕 라면 총평을 해드리자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매운 정도의 도전을 할 정도의 라면은 아니었다. 그냥 매콤하고 얼큰하고 그냥 맛있는 라면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매운 게 드시고 싶다 하면은 땀을 많이 흘리고 싶다 이러면은 스프를 살짝 더 추가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맛이 틈새라면이 더 맛있어. 불마왕 라면 리뷰였어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